26세 재균 씨는 환경 미화원이다. 종로에서 거리 청소를 한다. 형 성균 씨도 같은 구역에서 청소를 하는 환경 미화원이다. 재균 씨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6개월째. 아직 모든 것이 서툴러 형이 봐줄 때가 많다. 그런 형을 위해 동생은 소개팅을 주선한다. 하지만 환경 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상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재균 씨 역시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내의 반대가 심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재균 씨에게 아내는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요 뭐? 아휴, 말 말자 이제. 재균 씨도 화가 많이 났다. 사람이 왜 그러냐? 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가 야속하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 일을 시작한 남편. 그래도 평소엔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내색하지 않으려 무진 애를 쓴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 문득문득 속이 상한다. 이게 속상하시나 많이? 속상하죠. 저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어리고 아직 젊은데 속상하죠. 이왕한 거니까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러죠. 나 저 사람 저 일할 때 엄청 응급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야, 말 좀 해봐.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들어온 재균 씨. 나는 자랑스럽게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사람들한테 나가서 꼬박꼬박 인사 다 하고. 왜 나한테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처음에 일할 때 내가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반대. 그래 너는 나 이게 일하는 거 싫다고 쳐. 어? 뭘로 애를 키워? 애를 어떻게 키워? 다른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 일하면 싫어, 속상하고. 나도 이제 부모가 됐고 내 남편이 일을 해. 내 자식 걱정돼 놔줘. 내 자식이 사춘기 때 아빠가 아내에게 따져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자식 얘기가 나오니 재균 씨도 할 말이 없다. 공격할 것 같아? 이 일을 시켜도 애기들한테는 한계가 있는 거야. 도대체 8살, 10살짜리한테 어떻게 이 일을 시킬 건데? 세상의 눈이, 사람들의 인식이 아내는 아직 버겁다. 유빈이를 중간에 두고 두 사람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침묵이다. 답답한 마음에 집 앞에 나온 재균 씨. 유빈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 어린 시절 아버지 직업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재균 씨에게도 있다. 공무원이라고 니네 아빠가 뭐 하시냐, 환경미화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 말, 그 환경미화원이란 말을 차마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뭐 돌려서 뭐 회사원 이렇게 막 적었는데 애 엄마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유빈이도 마찬가지로 둘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나를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나 또한 뭐 얘기를 못 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어디 그리 녹록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균 씨. 그렇게 한참을 밖에 앉아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하지 마. 코피 터져. 낮 청소를 마친 재균 씨가 형만 좋을 줄 쫓아다닌다. 뭐야, 그 뭐야, 뭐야. 형은 대학교 다니고, 나는 내세울 게 없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싸웠어. 말이 되냐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가. 그래, 자랑스럽지. 맞지? 어? 내가 뭐 내세울 게 뭐 있나? 내가 나야말로. 형은 학교라도 다니잖아. 학교 다니는 게 뭐 대수냐? 아, 대수도 아니라 형 나이에 그렇게 다닌다 이거야. 나는 같이 다니지 그럼 친구. 안 돼. 어? 왜? 나는 안 돼. 공부가 싫은가? 싫은 건 싫지.
신체 기분이 좋아? 내가 안 한대? 처음부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형이 있으니 재균 씨는 위안이 된다. 그래도 밤새 혼자서 마음의 정리를 한 모양이다. 아내도 위로해 줄 겸 오랜만에 시간을 내 장모님 댁을 찾았다. 아래 김치 있어? 없지. 없다고? 김치 없지. 김치 주세요, 김치. 김치도 싸줘야 돼? 네. 김치 없지 집에? 응. 없잖아. 다 씌어가지고, 씌어 터져가지고. 안 먹으니까. 올 때마다 반찬을 이것저것 싸주시는 장모님. 오늘도 오자마자 재균 씨 부부는 반찬부터 챙긴다. 제가 줄게. 아싸. 그날 밤 다툰 이후 아내도 내심 미안했던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재균 씨를 대했다. 맛있게만 하다. 시다. 그런데 재균 씨가 갑자기 그날 이야기를 꺼낸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싸웠거든요. 말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지 속마음을 나한테 막 털어내는데 아휴 내가 진짜 밖에 나가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뭐라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켜만 봐 아라는 투덜거리지 말. 혜진아, 엄마는 당신 편이라고. 아니,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러고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남들처럼 막 게을러서 막 별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사니까. 두 사람은 다시 심각해지고. 야, 대학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 아 그럼 그냥 집으로 와야지. 왜 그걸 입고 유빈이랑 과자를 사러 슈퍼를 가고 통닭 먹고 싶다면 통닭을 사러 그 옷을 입고 가냐고. 야 자신이 얼마나 따뜻하니 좋냐. 왜? 그 자기를 탓할 유빈 아빠는 그런다니까. 그래. 딸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는 사위에게 힘을 주려는 장모님.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아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아. 시간이 필요해. 그래. 너무 강요하지 마. 아, 시끄러. 이제 말하지 마. 강요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봐, 다 만장일치. 시부모님부터 시작해 아가씨, 아주머니 다 당신 편이지. 그러니까 나 하나 가지고 내 한 표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 기다려, 참어. 알았다. 남편의 직업을 남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집에 가죠. 여기 갈게요. 그래. 네. 잘 가. 네. 운전 조심하고. 네. 가. 재균 씨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아이고 애기야. 잘 끌어. 잘 끌어. 얼마나 잘 끌는데. 아, 차가 이렇게 다니는 이 길에서. 아, 내가 자꾸 끌는데. 빨리 가. 도망가. 장가를 가도 서른을 바라보아도 둘만 있으면 장난스런 형제들.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는 흐뭇하다. 온 가족이 엄마가 청소하는 건물로 찾아왔다. 주변에서 엄마가 파지를 모으는 걸로 알고 하나 둘 갖다 준 것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날 때면 온 가족이 나와서 엄마를 도와드린다. 엄마는 이 파지를 팔아 이웃의 독거 노인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만큼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들이다. 올라가자. 힘만 들고 다치고. 어? 돈도 안 되잖아. 알루미늄 깡통은 하지 말자는 성균 씨와 조금이라도 더해 이웃을 돕고 싶은 엄마. 그거 하면서 도와주, 말 없이 도와주면 되지. 또 그거 갖고 그냥 어? 시비를 걸어? 아, 다치니까. 어? 그래도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면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나오는 기특한 자식들이다. 손수레를 끄는 모습처럼 온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준다.
빨리. 할머니 아파. 할머니 아야한테 주물러 얼른. 어, 주물러. 아야 빨리 주물러.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요즘 들어 엄마는 자주 힘들어하신다. 사실 평생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해왔으니 왜 지치지 않겠는가. 매일 저녁 엄마를 주무르는 일은 막내딸 혜순 씨가 도맡아 한다. 새벽엔 상가 건물을 청소하고 낮엔 아파트 청소를 하는 엄마. 일이라면 어려서부터 이골이 났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9살부터 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을 했다. 책을 사는데 필요한 보리 한 마리 없어 동네 친구들 모두 학교 가는데 혼자 집에 남아 일을 했던 아픈 기억. 그래서 지금도 엄마는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되어 남아있다. 아휴, 너무 더워. 엄마 더운 거. 그래서 자식들만은 제대로 공부시키는 게 가장 큰 꿈이었다. 죽어있는 신주가 살아서 반닭그릇하듯이 우리 아들들도 반닭그릇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평생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해온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 지금도 엄마는 두 아들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가난한 부모 만나 어려서부터 일만 해온 자식들을 생각하면 엄마는 가슴이 미어진다. 낮 청소를 하러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형과 동생. 왜? 보기에 일단 안 좋잖아요. 보기에 또 좋지 않고 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연장인데 지지 끌고 다니는 군대에서 총 끌고 다니는 보기 안 좋은 거랑 똑같잖아요. 형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균 씨는 빗자루를 살짝 들고 간다. 한여름 차들로 가득 찬 도로는 숨이 막히도록 덥다. 그래서 새벽 청소보다 쓰레기가 많지 않은데도 한낮에 청소는 힘들다. 금세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그래도 하루 세 번 거리에 쓰레기통을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쓸어내야 한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차가 다닐 때는 괜찮은데 차 옆에서 뭐 정지해 있을 때는 더 많이 덥죠. 뭐 흠집이가 올라오는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더워. 아저씨 가자니까요 빨리. 장난기가 많은 재균 씨는 늘 이런 익살스런 행동으로 형에게 웃음을 준다. 땀 흘린 뒤 등목을 하는 형제. 엄마야. 엄마야. 동생 앞에서 형도 슬슬 장난기가 발동하는데 어느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물장난을 치며 노는 형과 동생. 함께 있어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 엄마도 오후 4시가 되면 퇴근을 한다. 무척이나 지쳐 보인다. 어느새 엄마는 곤히 잠이 들었다. 퇴근하는 길 손녀 유빈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 그 옆에 엄마의 가방을 맨 아버지도 있다. 엄마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버스 정거장까지 마중 갔다 오는 길이다. 여기 조심해. 마중 갔다 오신 거예요? 네. 하루 일과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내 바람 해주거든. 뭔가 여자들이 힘이 나잖아. 그런데 집에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만큼 또
이 더운 날씨에 그냥 아쉬울 것이고 저희가 조금 떨어지면은 저녁엔 외식을 하러 나온 가족들. 오늘따라 엄마가 유난히 피곤해해서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저녁 메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냉면으로 정했다. 어떤 거 아주머니? 물 내고 드실 건 나갔다 오셔야 되지 않아요? 엄마는 내내 안색이 좋지 않다. 덜 매운 거. 덜 매운 거. 저건 아주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냉면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거 됐을 때는, 이거 아쉬웠을 때는 짜장을 좋아했거든. 근데 누가 비빔시켰어? 두 집 해가지고는 또 어떻게 또 냉면을 좋아해요 또. 하고는 냉면만 먹고. 아 저기 한국을 위해서 왔어. 내가 하나 먹자고. 나 그냥 먹고 싶다고. 야, 두 개 먹을 거라고. 딱이라고. 두 개 먹어서. 딱이라고. 돈 한 잔만 주게. 아이들처럼 계란을 가지고 신랑 일을 하는 형제. 엄마가 성균 씨에게 계란을 건네주고서야 조용해진다. 언니 아빠가 피자 쿠폰 뺏어 왔냐? 똑같아. 맵지? 내내 안색이 안 좋더니 결국 그날 저녁 엄마는 알아 누우셨다. 병원 안 가봐도 돼요? 아까 침 가지면 괜찮지. 응. 갑자기 치워주나? 또 다시 화장실로 향하는 엄마. 야 열어. 저녁 먹은 걸 계속해서 토해내신다. 체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데 이상이 생긴 걸까 자식들은 걱정스럽다. 냉면 먹고 잘못됐나? 아니 아프셨대잖아 아침부터. 아 요즘 어머니 계속 아프셨어. 계속 피로가 누적되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신 모양이다. 차라리 청소를 그렇게 말 저기 저기 나가지 말라고 그래. 차라리 여기를 그냥 하라고 그러지 나. 여기 하나만. 안 해야지 이제. 그만해. 아니 만약에 아직 욕심이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니까.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일을 그만하시라 했었다. 그래도 고집스레 일을 하시는 엄마. 형. 일하지마. 내가 이제 맞고자 엄마. 응? 살이 아파 살이. 성균 씨와 재균 씨는 이참에 엄마가 일을 그만하도록 하고 싶다. 걱정스런 재균 씨는 엄마 손도 만져보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성균 씨는 손을 따드리려고 바늘을 가지고 왔다. 아니, 일을 그만두라니까 일을 그만둬. 손을 따드리면서도 내내 일을 그만두시라고 말을 하는 성균 씨. 하지만 성균 씨는 엄마가 왜 이 일을 계속 고집하는지 알고 있다. 공부에 한이 많은 엄마는 성균 씨를 좀 더 공부시키고 싶다. 엄마는 지금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픈지도 모른다. 엄마에게 일을 그만두시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형편에 공부와 일을 함께 하려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엄마를 일 안전히 일해서 그냥 손을 뛰게 하려면 아예 일만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을 해서 뭐 집안을 그냥 끌고 나가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하면 엄마가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그건 성균 씨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성균 씨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엄마는 일어났다. 출근 전에 가족들 먹을 반찬을 해놓는 엄마. 그렇게 아팠는데도 엄마는 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가 뭐든 공부 안 할 애들이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새벽 청소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모두들 모자란 잠을 자는데 성균 씨는 책을 보고 있다. 엄마를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너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책 조금 읽는 거예요. 공부는 아닌데. 한 번 볼 때마다 뭐 몇 장씩 못 읽어요. 이제 보면 졸리니까 뭐 다섯 장 읽으면 또 자다가 또 눈 뜨면 또 몇 장 읽고 그냥 계속 그냥 화장실에 책 갖다 놓는 형식으로 그냥 두고두고 그냥 읽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날 저녁 성균 씨는 학교 동기들을 만나러 왔다.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술자리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착잡한 마음에 동기들 만나 술 한 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어 무리해서 나왔다. 오늘은 30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대. 1억 회계 960인데 어? 어 물론 다 대기업에 넣지. 안 된다. 면접 볼 기회도 안 주어진 거. 30군데 넣었는데 다 나중에 하다못해 이제 영업사원까지 넣었다? 영업사원도 안 돼. 역시 모이면 취업 이야기다. 자연히 관심은 성균 씨에게 돌아간다. 나 할 말은 해요? 일은? 힘든 날 세 번이면 편한 날 네 번. 금, 토, 일, 삼 일. 아니, 그 편한 날은 또 뭐야? 어? 아니, 힘든데 편한 날. 부모 있으니까 부모 통해 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날은 힘든 날. 길 나오는 날은 편한 날. 그러니까 금, 토, 일은 많이 나오잖아. 최대한 종목으로 나가야 돼. 처음엔 성균 씨를 이상하게 보던 친구들도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얼마나 능력 없으면 저런 걸 할까? 한 1년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리고 속칭 저희들끼리 있을 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츄에이션이 완전 역전됐어요. 100% 역전됐어요. 지금은 시켜주면 다 한다는 거.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달라요. 동기들과 얘기를 하며 성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그날 밤 늦도록 술자리가 이어졌다. 다음 날 새벽, 언제 들어왔는지 성균 씨는 자고 있다. 코까지 심하게 고는 성균 씨,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 평소엔 자명종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났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꼼짝도 하지 않는다. 3시엔 집을 나서야 하는데 어느덧 시계는 4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야, 일어나! 대답은 말고! 대답만 할 뿐 성균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매급시 나한테 누구도 못 그치라네.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아버지. 아빠 나간다. 응? 응. 나 알았어.
성균 씨보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버지가 오늘은 먼저 나가신다. 그제서야 겨우 몸을 일으키는 성균 씨. 술자리 중간에 먼저 일어났는데도 집에 와보니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이럴 때면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야! 아버지 출근하셨어. 이거 아니. 네가 제일 일찍 가야 되는데. 나! 자, 빨리. 갔다 왔어야지. 겨우 집을 나서긴 했는데 몸은 천근만근 정신도 몽롱하다. 하지만 쉴 수는 없다. 한 사람이라도 못 나가면 다른 환경 미화원들이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언제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채울까? 하지만 성균 씨는 또다시 골아떨어졌다. 평소보다 한 시간이나 늦은 성균 씨, 들어가기가 민망한데. 안녕하세요. 아유, 배고파. 반장이 성균 씨를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알아서 이제. 네가 빨리 와서 밥도 안 쳐놓고 나와야 더 늦으니 어떻게 된 것이. 나 미쳐버렸구만. 결국 한 소리를 들은 성균 씨. 현장에 나오니 마음이 급해진다. 새벽 4시에 나와도 잠시도 쉴 틈 없이 바닥을 쓸어야 겨우 아침 식사 전까지 청소를 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늦은 데다 비까지 와서 더욱 힘들다. 비가 오면 바닥에 쓰레기가 들러붙어 잘 쓰러지지 않는다. 쓰레기로 엉망이 된 새벽의 종로거리는 성균 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잠시 후 일손을 멈춘 성균 씨.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다. 힘들어요? 네. 아, 비가 많이 내리면 괜찮은데 비가 어설프게 막 내리니까 담배봉투 막 이런 거 땅바닥 붙어가지고 쓰러지지도 않고 안 쓰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전철 잡아야 되니까 아 이런 날 뭐 그런데 뭐 힘든 데다가 또 날까지 잃어버리니까 아 완전 힘들어. 이럴 때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도 한데 성균 씨는 말없이 우비를 다시 갖춰 입는다. 자기 일 다 끝나서 여유 있어서 도와주는 거 하고 내가 뭐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러는 거 개념이 틀리잖아. 내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죽어 다 깨어나도 내일인데. 역시 책임감 강한 성균 씨답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재균 씨. 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형에게 달려오는 길이다. 그거 봐, 조금만 먹든가. 어? 밤새 먹냐고. 10시야. 자, 오늘의 테마는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뭐라 불러야 돼? 나왔다. 네가 먹고 힘내지 말라고. 애교 많은 재균 씨가 형을 위로해준다. 이럴 땐 동생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몇 시에 나왔어? 아까 전화했을 때가 몇 시였대? 그때도 안 나오고 있던 거야? 아니 나왔어. 불안해서 전화했어. 엄마한테 가방으로 가방을. 형을 기다리는 동안 재균 씨도 어지간히 마음을 졸인 모양이다.
같이 있으니까 뭐 민망하니까 막 뭐라 하면은 막 찾으니까 남자보다 더 찾잖아요. 하나는 보이는데 하나는 안 보이니까 막 찾는다고요. 그러면은 아 그런 거 보면 민망하고 막 그래요. 하는 막. 의 좋게 함께 청소를 하는 형제. 힘들고 고되지만 형이 있어 동생이 있어 마음 한켠이 든든하다. 아버지도 한창 일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내 아들 걱정이다. 아침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왔는데 일은 잘하고 있는 걸까? 어려서부터 집안일 하랴 동생들 돌보랴 힘들었던 큰아들. 가난한 부모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늘 안쓰럽다. 사실 아버지도 얼마 전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청소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였다. 아이, 다리야. 다리가 빡빡해. 다리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졌던 아버지. 하지만 일을 놓을 수는 없다. 그나마 성기나 재기나 쉬라고는 놓을게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늘 쉬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년기라는 맞아야 될 거라니. 제가 하여튼 59세 정년을 맞아요. 근데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중간에 초중환차 하면은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본의 안 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한 4년, 3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어딘가 부지런히 다녀오는 재균 씨. 야, 어디다 휴대폰 걸지? 얼마 걸었어? 얼마 못 걸었니? 아, 얼마 안 나오네. 얼마 안 나왔는데? 331km. 그럼 18,000원. 18,000원? 왜? 나가지고 피땀 흘려서 보러 왔구만. 알았어. 넌 알았어. 너는 피땀 흘려도 벌어서 난 못 주고. 그래 나는 피땀 흘려도 벌었는데 너 주고. 아, 저기 있다. 내가 저기 있다. 5천 원 주지. 타집한 돈을 놓고 형제가 또 실랑이다. 좀 많이 벌었어요? 아니 못 벌었어. 완전 적자 봤어 나. 이거 웃기게 해줘. 결국 타집한 돈의 절반을 뚝 떼어 형에게 준다. 왜? 왜 돈을 받아? 아니 원래 세상 사는 게 다 나눠 먹고 사는 거지 뭐 혼자 먹고 사는 게 있어요. 다 골고루 다 분배하고 소득이 들어오면 분배를 하는 게 분배 공정의 공정한 분배가 돼야 경제가 이렇게 함께 발전하는 건데. 봐봐 혼자 날로 먹어.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형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말 좀 해줘요. 그래도 둘이 있어 마냥 좋은 형제다. 낮이 되면 도심 한복판은 더욱 숨가쁘게 돌아간다. 형제도 그 속에 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면 수시로 거리를 다니며 청소를 한다. 한 바퀴 청소구역을 돌고 난 재균 씨가 보석 가게 앞에 발길을 멈추었다. 이거 얼마예요? 아내 생각이 난 걸까? 반지를 요모조모 살펴보고 가격도 꼼꼼히 물어본다. 이거 얼마라고요? 싸우면? 시작해요. 지금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 두 살 열심히 일해야죠. 아, 결혼 기념일에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못 해주니까 해줬어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있다가 더 되면
그때는 이제 해줘야 더 좋은 걸 해주고 그래야지. 얼마 전 아내와 다툰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동안 아내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요만 한 것 같다. 그게 내심 미안하다. 신장동? 재균 씨가 집으로 전화를 했다. 신장동 무슨 신장동? 유빈아 나가자. 나가자. 머리 빨리 머리하고. 유빈이 데리고 신당동으로 나오란다. 갑작스런 데이트 신청에 아내는 신이 났다. 블랙으로 맞춰야 되겠어. 딸내미라. 오줌 부분. 알았어. 유빈이랑 옷 색깔까지 예쁘게 맞춰 입은 아내. 목을 빼고 남편을 찾는데. 아내와 아이를 발견한 재균 씨도 환하게 웃는다. 얼마 전 아내는 재균 씨의 직업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놔주려고? 비싼 반지 대신 재균 씨가 준비한 깜짝 선물. 이게 몇 년 만에 받아본 꽃이냐.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자신이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새삼 더 미안해진다. 야, 저기 봐봐. 아직도 있어. 뭐? 그래 봐, 아직도 있잖아. 한 판 안 바꿨더라. 또 아직도 있어. 어디가? 떡볶이 먹어. 떡볶이? 야, 오랜만에 뭐 먹자. 먹어봐. 야, 떡볶이가 좋아. 떡볶이? 어. 아무거나 먹어도 배불러. 왜? 왜 배불러 또? 감동으로 배불러. 야. 아, 진짜. 이제 감동으로 배가 부르다. 아,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구나. 장미꽃 한 다발에 감동으로 배가 부르다는 아내. 꽃향기를 맡고 또 맡고 어쩔 줄을 모른다. 감동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신당동은 8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다. 어린 나이에 궁한 용돈으로 데이트를 하자니 만만하게 떡볶이였다. 오랜만에 와보니 참 많이도 변했다.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됐지만 이곳에 오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두 사람. 우리 같은 사람도 없어, 진짜. 어?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해. 첫사랑이 다시 일 보통 실패한다 그러잖아. 안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졌잖아. 내가 첫사랑 아닌가?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 첫사랑을 딱 본 게 너였어. 내가 말했지? 그 주인은 온통 껌한데 너무 하나만 환하게 비춰있다고. 그게 진짜 실제였어. 내가 그렇게 가끔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 이럴 때도 있구나라고.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도 이 정도의 사랑이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눈을 붙인다. 오늘 기말고사가 있는 날인데 책을 보다가 잠이 든 모양이다. 어, 정신 차리세요. 불 켜드릴게요. 지수 씨가 깨워서 일어나긴 했는데 비몽사몽 눈이 떠지질 않는다. 아, 더운데 빨리 와.
그래도 잠을 떨쳐버리려 애쓰는 성균 씨. 찬물로 머리를 감는다. 잠시라도 시간을 허비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부지런한 성격이다. 시험 치는 날이니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를 가야 한다. 가족들이 외출할 때 외에는 잘 쓰지 않는 차를 오늘은 끌고 나왔다. 시험 준비를 잘 하지 못한 성균 씨, 한 자라도 더 보기 위해 마음이 바쁘다.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공부 한 만큼만 쓰고 나오는 거지. 어저께 좀 술 마셨던 거 좀 후회되지. 아무래도요. 조금 더 비슷했을 텐데. 술을 먹는 바람에 안 가져보자. 후회를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 시험 시간이 임박했다. 드디어 시험 시간. 크든 작든 시험은 늘 사람을 긴장시킨다. 성균 씨도 답을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눈치다. 시험지에 빈칸이 많다. 이럴 때 보면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다. 뭐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다. 그래도 오늘 시험만 끝나면 방학이다.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쉴 수 있다. 재균 씨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 몸이 무거운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따라 나선 길.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엄마가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고 그러니까 그거 말리는 재미로도 오고요. 사지 말라고 해도 사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필요 없는데 꼭 필요 없는 건데 꼭 이거 살라고 하면은 그것도 못 사게 하고 제가 막 필요 있는 것만 사면 좋은데. 장미 향이 두 개나 달라. 빨래가 돈 많아요. 두 개 남고 이만큼 남았어. 갖다 놔. 내 말이 이거 얼마야? 이거 내 말이 지금. 어디 있던 거야. 물건을 살 때마다 참견을 하는 재균 씨. 나는 원래 린스를 많이 사야 되는데 여기 샴푸 두 개 린스 하나지. 근데 언니가 린스 두 개에 샴푸 하나를 줬단 말이야. 바꿔줬다고. 비싸잖아. 아니야. 아니 뭐 어차피 린스를 보내. 그래도 못 이기는 척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한다. 네, 린스 두 개. 그래, 내가 린스가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아. 그러니 아내도 남편의 참견이 싫지만은 않다. 이번엔 분유 코너에서 멈추어선 아내. 혹시 필요 없는 걸 살까봐 유심히 보는데. 있는 건 먹이지도 않으면서 맨날 사드리기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어머니 사다 드리려. 왜? 이거 여기 써있지? 아내에게 칼슘이 필요할까. 아 그래 알았어. 어머니 사다 드리려. 그래 알았다. 어머니 사다 드린다고 하니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는 재균 씨. 아내가 기특하고 고맙다. 저녁 시간 반장의 호출을 받고 급히 일터로 나온 성균 씨. 재균 씨는 벌써 와 있는 모양이다. 물건은 통제한 것 같은데. 바삐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성균 씨와 재균 씨. 막 사람이 많이 온 거지. 얼마나 바쁜 와중에도 성균 씨는 두 권을 꼭 챙겨 쓴다. 과장이? 과장. 어딘가로 걸어가는 두 사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경들과 시위에 나온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인다.
보고서 모자를 넣어야지 남자.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왔다. 시위대 한쪽 끝에 서 있는 형제. 시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정리를 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어쩌면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면 형제도 촛불을 들고 이 자리에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형제에게 시위는 고되고 힘든 일과다. 시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늦게 나와 뒷정리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친다. 더구나 시위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그렇지? 나 떠박아놨어 내가 인물. 야 뭐야 이 사진이냐? 다른 사진 없어? 깜찍하고 이쁘잖아. 유빈이 사진을 보며 지루함을 달래는 형제. 이렇게 보면 닮았어. 나 신기해 죽겠네. 나 이렇게 보면 딱 그냥 내가 봤을 때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닮았어. 이렇게 보니까 닮았다. 근데 제수씨도 많이 닮았어. 그래도 말동무를 할 형제가 함께 있으니 기다림의 시간은 견딜만하다. 시위가 끝난 뒤에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거리는 금세 엉망이 된다. 시위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모여서 구호를 외친다. 그 한켠에서 형제는 청소를 하고 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전경과 시위 군중들 사이에 끼일 때도 있다. 성균 씨도 저들과 같은 혈기왕성한 젊은이. 하지만 지금 성균 씨에게 주어진 일은 시위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한다. 그래도 시위가 끝나면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조금은 힘이 된다. 그냥 봉투를 차라리 달라고 해서 원하면 저희가 주거든요, 드리고. 그러면 그 봉투에다 최소한 담아만 줘도 저희가 할 일이 뭐 50% 이상이 주는 거니까 그냥 많이 여기 담아주는 사람들 보면 고맙고 그렇긴 해요. 이날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뒷정리를 했다. 그나마 생각보다 시위가 빨리 끝나 정리도 일찍 끝났다. 집안 청소며 빨래며 깔끔하기로 소문난 재균 씨의 아내, 남편의 작업복을 다리려고 준비하는데. 데리려고? 응. 작업복인데. 와, 어차피 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 저도 깨끗이 입어야지. 똑같죠. 깔끔하게. 내가 주름 쫙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데려줄게. 아니 30분? 아 20분? 20분도 안 돼서 들어지는데 내가 다를 필요 뭐 있어. 다를 필요 뭐 있긴. 내가 그랬지 이런 말을 해. 그런 일을 할수록 깔끔하게 더 깨끗하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며. 자부심을 갖고. 알았다.
제복으로 생각하고. 아, 맞다. 깨끗하게. 이렇게 내가 깨끗이 다려가지고 주면은 입혀서 보내면은 나가면서 당신 마음이 더 뿌듯하고 그러지 않을까? 뿌듯하지 하지. 내가 그 일하는 거 싫다고 막 말해가지고 그거 기분 나빠하지 마. 아니 안 나빠. 옷을 다리다 말고 슬쩍 지난번 다툰 이야기를 꺼낸다. 그동안 내색은 안 했지만 내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야. 옷을 그렇게 잠바까지 네 벌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 봤단 말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보고 싫었어. 작업복에 작업복에도 항상 그게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에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짜증나면 버렸냐? 항상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는 거. 짜증내면 뭐하냐 바깥에 나가서 오늘 힘들어 죽겠네 막. 나가서 이렇게 짜증내면 뭐해? 내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울소. 새벽에 졸린 잠 깨워가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왜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웃으며 일해야 한다는 재균 씨. 26.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생각은 이처럼 깊다. 아내도 그런 남편이 대견하고 고맙다. 머지않아 아내도 남편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이거랑 두 개만 딱 떼면은 출복이야. 나중에 이제 한 짬밥 나 어느 정도 짬밥 좀 이거 뛰고 외출복 할 때. 나. 영화. 시위도 없는 밤 시간에 금방 다린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재균 씨. 알고 보니 집 앞 가게에 가는 길이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재균 씨. 아버지가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자신과 형이 함께하는 이 일이 재균 씨는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대청소를 한다. 청소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서 어려운 사람들. 성균 씨도 아버지도 열심히 바닥을 닦는다. 누구 하나 쉬는 사람이 없다. 어린 유빈이까지 빗자루를 들고 한몫 거든다. 집에서 아무리 일이 청소니까 집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서운하죠. 청소 자체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온 가족이 모여 청소를 하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진다. 이거 뭐야 이거? 와,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아들 보고 싶냐고. 들어와! 늘 새벽잠이 모자라니 주말이면 하루 종일 자고 싶을 텐데 참 부지런한 가족이다. 대청소를 마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하는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온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한다. 아버지는 양파를 까시고 성균 씨는 상을 편다. 매사에 부지런한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하든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인다. 안 먹는다 봐라 다. 돈다.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 금세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고기를 아버지 막 달라서. 자, 오늘의 주제는 콩나물국입니다. 자, 맛있게 갑세요. 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가난 때문에 먹는 것도 풍족하지 못했던 시절의 기억이 가족에게는 있다. 보릿고개, 보릿고개니까 그게.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는 것도 어려서부터 생긴 버릇이다. 뭐, 아, 아이고 맛있어. 그럼 키우셨네요. 여기다. 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안 먹으면 옛날부터 혼났고 이게 아니면 안 줘.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밥알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를 자신이 용서를 못해요. 게으름을 피우고 서로에게 일을 미루는 법이 없는 부지런한 가족. 오늘 설거지는 의좋게 형제가 나란히 한다. 비가 제법 많이 오는 날, 막사엔 우비들이 걸려있다. 낮 시간 청소를 나가기 위해 우비를 챙겨 입는 재균 씨. 바지? 아, 바지는 귀찮아서 싫어. 일하는데 날씨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해진 뭐 근무 시간이 있는데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뭐 시민들은 계속 뭐 길거리를 다니는 거니까 저희도 똑같이 나가서 일해야 돼.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 거지. 우비를 입고 빗자루를 들고 나란히 걸어가는 형제. 맡은 구역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엔 바닥에 들러붙은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아 청소하기가 더 힘들다. 야, 안 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비 안 올 때하고 비 올 때하고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바닥이 쓸리는 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비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물 같은 때는. 비 오는 날 또 한 가지 골칫거리는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이다. 쓰레기 봉지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넘치도록 담긴 음식물 쓰레기들. 아무래도 저희만 잠깐 지나갔다가 그냥 가면 어디서 그냥 나타나서 그냥 버리고 가는지 잡지도 못해요. 비 오는 날엔 장갑을 껴봐야 금방 물에 젖어 성균 씨는 일부러 맨손으로 한다. 저 오물들을 어떻게 맨손으로 만질까 싶은데 성균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작업에 열중한다.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 작업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대하면 아 더러워 그러고 못하는데 작업복을 입으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직업이라는 게 있는 게 내가 저도 사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그러면 아 쓰레기 옆에 쓰레기통 옆에 다 주시고 이런데 막상 또 내가 직업으로 그냥 내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바가지를 들으면 그냥 뭐 쓰레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거부감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을 때만 조금 이제 그러는 거지 거부감은 없어요. 비질을 계속해서 생긴 손에 굳은 살. 비가 오는 날엔 금세 퉁퉁 붓기까지 한다.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 장난기 많은 재균 씨가 또다시 형에게 장난을 건다. 기분이 그래. 중사. 왜? 그래? 아니야. 하면 되죠? 됐어. 한 번으로는 알지. 이 형제가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데 어때요? 아무래도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뭐 재밌잖아요. 이렇게. 오물 묻었다 오물. 아 이게 뭐야 이게. 동생의 장난기와 익살 때문에 늘 웃을 일이 생긴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형제는 작업복의 스마일마크처럼 항상 웃으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싶다. 오후 퇴근을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네 산책을 한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우연히 만난 두 아들과 며느리. 왜 오셨습니까? 안 먹었어. 너도 마셨냐? 안 먹었어요. 난 안 먹어. 너도 마셨냐? 안 먹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한다. 아, 예. 아 여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거라니까요, 너무 거. 이거 너무 거예요, 이거 너무 거. 아, 이거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니라면서 성규 씨 얼굴엔 벌써 술 기운이 돈다. 우리 집에 올라가 올라가 저. 할래? 아니 이따 가야죠. 지금 가야 돼 지금. 그러면 그럼 이거 다 먹어 이거. 여기 치마 미쳤어. 한바탕 웃음보가 터진 가족들. 어머니가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는 얘들만큼은 아버지한테 질렸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가 술병을 걸고 다닐 정도로 예?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 살려놨는데 얘들한테 먹으라고 허락한다면 그 엄마 아니야. 그지? 그지? 아, 난 근데 이렇게 안 걸고 다니고 이렇게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나는 가게 있는 걸 사먹고 버리고 사먹고. 아니 이 세상에 안 취하고 살아도 지금 정신이 돌 정도인데 술까지 취해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 누가 취해? 어? 누가 취해? 뭐. 평소 말수가 적은 성균 씨가 애교까지 떠니 어머니도 웃고 만다. 가족들의 행복한 오후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 재균 씨. 오늘도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새벽 종로 거리는 온통 쓰레기 천국이다. 하지만 재균 씨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재밌어요. 그리고 갇혀 산다 그래야 되나 이걸? 그래 그게 지금은 더 재밌어요. 처음보다는 더 재밌어요. 전화 와가지고 왜 너 지금 왜 쉰데 지금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막 그 이게 더 재밌어요. 누군가한테 기다려준다는데. 네. 26 나이에 가장이라는 부담감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텐데 오히려 행복하다는 재균 씨. 그가 이 일을 선택한 것도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나온 아버지. 차창 밖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재균 씨가 보인다. 아이고, 피자랑 스타일 봐라. 저런 것을 보면은 그만큼 노하우가 필요하고 일을 경력이 필요하다는 빗자락 잡는 스타일. 그 하나에 걸렁걸렁해.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웃음 나오는. 쓰레기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던 아버지. 그래도 쉬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 계속 일을 하신다. 해. 왜? 해만 해. 아 그냥 해만 그냥. 쓰레기 더미에 쌓여 일을 하는 자식들을 보면 안쓰럽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러 오면 늘 이렇게 일을 도와주신다. 너무 많이 어지러졌네요. 참. 이런 것 보면 속이 안 좋겠죠. 네. 하지만 오히려 성균 씨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뭐, 짠하다기보다도 그냥 아프시니까 살살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거 때문에 울죠. 다리가 아파도 아들의 청소 구역이 깨끗하게 정돈될 때까지 꼼꼼하게 도와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곁에 있어 성균 씨는 든든하다.
여름 땡볕에 거리 청소를 하고 나면 온몸은 땀 범벅이다. 일을 마치고 삼부자가 함께 목욕탕을 찾았다. 삼부자가 저 동시에 온 건 처음이야. 처음 왔어. 진짜. 그냥 오늘 땀 많이 흘렀을게. 오늘 그냥 얼른 허들졌다 그러고 그냥 나갔을 거잖아. 근데 아버지가 열이 많아가지고 즐겨 못 있어. 나랑 아버지가 똑같다. 그러니까 나도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목욕탕에 길이 있을 수가 없어. 30분 나와요. 빨리 하고 가야지. 빨리 해. 속도는 속결. 이야. 일단 한 시간 있어야지. 먼저 좀 뽑고 나가야지. 신발도 못 있어. 그렇게 나는 아빠는 시계 쳐다보면서 내. 두 아들이 처음 환경미화원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도 많이 했다.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주변의 인식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지금까지 두 아들은 건실하게 잘 해내고 있다. 저녁 시간, 재균 씨는 또다시 파지를 주우러 나왔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재균 씨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멋있는 아빠, 뭐 좋은 아빠, 자상한 아빠, 이런 아빠가 되고 싶죠. 나중에 컸을 때 아빠가 환경미화원 한다 그랬을 때 수줍어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얘기다 그러면은 갖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해. 옛날에도 아빠도 너랑 똑같은 그런 심정에 네가 하는 행동 똑같이 아빠도 나한테 했었다. 근데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도 니네 할아버지 존경스럽게 잘. 주위의 눈이, 사회의 시선이 어떠하든 재균 씨는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의 자신과 형처럼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라 믿는다. 다음 날 새벽. 성균 씨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한다.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 동생한테요. 아, 모닝콜. 예, 네, 모닝콜. 전화 안 받네. 아, 왔네요. 와서 바깥에 지금 차 소리는. 동생과 같이 출근을 하는 길. 두 대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출발을 한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성균 씨는 일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재균 씨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25년간 걸어왔던 길. 이제 형제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지금 삼부자는 건강한 땀을 흘리고 있다.